때문에 형상이 없는데 하나님이 형상이라고 이렇게 만들어 놓고 한다는 거는 그것도 우상이라는 거죠. 또 어떤 형상이든지 형상을 놓고 하면 우리가 잘못 우상을 섬기는 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교회에서는 십자가도 우상, 뭐 형상이라고 해서 안 하는 데도 있는데, 십자가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안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 십자가의 사랑이라는 그 예수님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서 십자가는 가는 것도 괜찮은 것 같은데, 어떤 데서는 또 십자가 우상이라고 안 하는 데가 있어요. 근데 어디 다른 교회에서는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려있는 형상 있죠. 이 천주교나 이런 데는 예수님이 아직 우리는 부활해서 안 계시는데, 그래서 십자가에 예수님이 없잖아요. 근데 거기는 아직 예수님이 달려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우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려있는 거는 그거는 우리는 안 써요. 그래서 그렇죠. 예수님을 먼저 하는 게 아니라 마리아를 먼저 예수님 어머니라고 해서 많이 숭배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게 우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마리아는 인간이고 예수님은 신이신데 예수님을 우상이 아니라 예수님을 섬겨야 하는데 먼저 마리아 앞에 가서 이렇게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게 좀 모순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깊이 나중에 공부하면 알 수 있는데, 이건 이제 공개적으로 나가기 때문에. 그게 궁금 있어요. 어떤 십자가의 부분은 예수님 달려있어요. 네, 목걸이에도 예수님 달려있는 목걸이 사고 다니시는 네. 그 천주교에서는 십자가에 다 예수님이 계세요. 천주교 신자들은 대부분 그런 우리 기독교에서는 그걸 십자가 안 쓰죠. 예수님이 부활하고 안 계시기 때문에 그냥 예수님 안 계신 십자가. 부활신앙, 우리는 부활신앙이기 때문에. 근데 천주교에는 아직도 예수님이 거기 계세요. 그건 그렇고, 그 다음에 우리가 6번으로 스킵을 하고요. 7번. 제2계명에서 일반되는 두 번째 큰 죄는 무엇인가? 제2계명에서 일반되는 두 번째 큰 죄는 미신입니다. 한번 보죠. 8번 보면 제2계명에서 그 말은 미신은 무엇인가? 미신이 뭐예요? 미신. 미신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일본에서 보면 저희가 일본에서 목회하고 오신 목사님하고 이제 한번 사역을 한 적이 있는데, 그분 교회에 일본 분이 오세요, 예배드리러. 그래서 물어보니까 거기 일본에는 6만 개의 미신이 있대요. 6만 개. 그리고 모든 게 다 미신이에요. 그래서 그 일본 분한테 물어봤어요. 그럼 당신은 무슨 미신을 믿냐? 그랬더니 자기는 남들이 안 하는 거, 화장실 푸는 그런 걸 믿대요. 그래서 자기가 남의 집 화장실을 퍼주고 그러면 자기가 복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미신이 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게 다 미신이에요. 오죽하면 6만 개라는 그런 미신이 있겠어요. 근데 거기 들어가서 크리스찬으로 사역하신다는 분을 등장한 거죠. 그 엄청난 모든 게 다 미신. 우리는 옛날에 보면은 기독교가 이렇게 활발하지 않을 때 보면 뭐 국내 어느 길을 가다 보면 뭐 막 이렇게 뭐 태극 뭐 선상방 뭐 이런 그 미신하는 분들 있잖아요. 점치고 하는 그런 분들. 그런 분들이 하는 게 꽤 있었어요. 그 옛날에. 그리고 젊은 분들은 뭐 그런 거 모르시겠지만, 그런 미신들. 그리고 또 어느 집에 누가 아프다. 그러면은 점을 치는 거예요. 무슨 하여튼 붓을 한다 그래요. 뭐 막, 점쟁이들이 와가지고 막 붓을
수술하면서 뭐 너네 조상이 뭐 이랬기 때문에 누가 아프고 뭐 그래서 뭐 뭐를 얼마를 뭐 드려야 되고 뭐 하여튼 재물을 뭘 드려야 되고 뭘 바쳐야 되고 뭐 그래서 돈도 많이 바치고 하는 분들 옛날에 많아요. 근데 그게 다 미신이에요. 미신. 미신. 미신은 귀신이 작용하는 거죠. 그러면서 무슨 조상을 불러와서 조상 목소리로 그 점쟁이가 조상 목소리를 내면서 뭐 나는 누군데 뭐 그 조상 목소리를 귀신이기 때문에 알죠. 귀신이 나와가지고 조상 목소리를 내면서 나는 누군데 뭐 뭐를 얼마를 뭐 바치면 누군 나을 거다 뭐 막 이런 거. 옛날에 그 사울왕이 다윗을 쫓아다니면서 다윗을 죽이려고 막 그랬잖아요. 사울왕은 처음에 굉장히 신실한 왕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사울왕을 처음으로 뽑았는데 잘했어요. 잘했는데 다윗이 나온 기로는 다윗은 참 그 이새의 아들로서 참 막내 아들이었어요. 그 형들은 굉장히 준수하고 뭐 인물도 잘하고 정말 왕감인데 다윗은 막내로서 산에 가서 양치기 하고 굉장히 좀 이렇게 목동처럼 막 얼굴도 새카맣고 뭐 그렇게 잘나지도 않고 그런 다윗이었는데 그 다윗이 뭐냐 믿음이 굉장히 좋았어요. 그래서 자기 양떼를 호랑이가 물어가잖아요. 그 호랑이 입속에서 빼낼 정도로 믿음으로 살았어요. 그리고 뭐 악기도 잘하고 하여튼 그 굉장히 믿음으로 어려서부터 이렇게 혼자 나가서 양치기를 하고 그럴 정도로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는데 사울왕이 다윗이 나온 뒤부터는 다윗은 믿음으로 가잖아요. 그 골리앗이라는 그런 장군도 맷돌 하나 가지고 뛰어가서 여기를 맞춰서 그 골리앗 장군을 무너뜨릴 정도로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죽하면 백성들이 뭐 사울은 천천 다윗은 만만 이렇게 노래를 막 부를 정도로 그런 노래가 유행했어요. 그래서 사울은 천명을 죽이면 다윗은 만명을 죽이는 그런 유능한 장군이다 이렇게 노래를 부를 정도로. 그래서 사울이 가만히 있으니까 이제 이 뭐랄까 잘하며 왕위를 뺏기겠다는 생각을 든 거예요. 그래서 자기 사위를 삼았는데도 그 마음이 떠나지 않아서 다윗을 죽이려고 계속 모의를 한 거예요. 근데 다윗을 죽이려고 모의를 하다가 사울 왕의 아들이 요나단이 다윗 친구인데 굉장히 둘이 사이가 좋았어요. 그래서 다윗을 살리기 위해서 아버지가 계획한 거를 다윗에게 다 얘기를 해준 거예요. 다윗이 피해 다니면서 또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돼도 안 죽이고 옷자락만 딱 잘라가지고 내가 왕을 이렇게 죽일 기회가 있었어도 왕은 기름 부어 세운 종이기 때문에 그럴 수 없었다 그러면서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울이 그래 너는 나보다 낫다 그러면서 포기를 하고 또 돌아가는데 계속 죽이려고 해요. 그런데 사울이 이제는 계속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전쟁에 가니까 안 되는 거예요. 전쟁에서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점쟁이를 찾아간 거예요, 몰래. 근데 점쟁이는 사울 왕이 어떻게 해서 와도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점쟁이가 그 선지자를 불러서 좀 자기가 어떻게 될 거를 얘기를 해달라고 그 점쟁이를 찾아가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미신인데 이미 하나님은 사울을 버렸어요. 점쟁이를 찾아가서 그렇게 할 정도로 사울이 믿음이 떨어지고 나태했던 거죠. 결국은 사울은 아들하고 같이 전쟁에서 둘이 같이 죽게 됐지만 그런 왕도 미신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가끔 보면 뭐 토종비결도 뭐 그래서 어디서 나와서 뭐 그것도 보고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다 미신이에요. 다 미신이고 또 제가 이제 아는 어떤 분들도 뭐가 참 안 된다, 뭐가 잘 안 된다, 그러면 그 점치는 데 가서 물어보더라고요.
돈을 줘가면서 물어보면 그 사람들이 뭐 하죠. 근데 그게 다 미신이야. 다 맞을 수가 없죠. 하나님한테 물어보면 다 알 수 있는 거를 믿음이 떨어지면 그렇게 점치는 사람은 다 가더라는 거죠. 우리도 이런 거를 굉장히 조심해야 되고 절대 미신은 귀신이 하는 거지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미신이 굉장히 위험한 거죠. 그래서 자, 8번 이 계명에서 그 말은 미신이 무엇인가? 이 강 선생님 한번 읽어주실래요? 139페이지 맨 위에 제2계명에서 금하는 미신은 무엇인가? 제2계명은 금한 2계명은 금하는 미신은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 속에 지정하셨던 방법과는 다른 어떤 수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행위입니다. 인간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제도에 자신들이 보완해낸 어떤 것들을 덧붙임으로써 사도가 정죄한 바 있는 자의적 숭배를 범하였다. 너희가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의문에 순종하느냐?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쓰는 대로 부패에 돌아가리라. 사람은 명과 가르침을 쫓느냐?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경성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 쫓는 것을 그만 되는 유익이 조금도 없느니라. 그런 거 쫓는 거는 유익이 없다는 거죠. 9번을 흐르는데 하나님께서 예배드림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것 이외에 어떤 것도 덧붙여줄 수 없는가? 하나님께 예배드림에 있어서 예배의 요소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묘사되거나 지정된 것 이외에 어떠한 것도 덧붙여줄수는 않는다. 이나하면 그것은 신적인 제도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로 단지 했던 예배일 뿐이며 그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도 못하고 그 예배로 인해 자신들에게 하든 이익도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시니 나를 헛되이 경계합니다. 네. 혹시 마태복음 15장 8절에서 11절 누가 빨리 찾으신 분 한번 읽어주실래요?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계하는도다. 하나님께 예배드림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것 외에 15장 어디? 15장, 마태복음 15장 8절에서 11절.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계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우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6절까지. 네. 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고 덧붙이는 것. 그런 거는 하나님이 원치도 않으시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뭐라 그러죠? 11절에, 이에 제자들이 나와 가로대, 입에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죠? 입에 들어가는 것은 참 깨끗해요. 깨끗하니까 입으로 들어가요. 입에서 나오는 말은 우리가 참 깨끗이 못한 말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싸울 때 보면 정말 막 별 말이 다 나오죠. 입에서 나오는 게 정말 깨끗이 않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도 정말 이 말씀만 가지고 가르쳐야 되고 말씀만 먹어야 돼요. 깨끗한 것만.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먹고 또 그 말씀대로 나와야지 다른 말이 나오면 하나님이 원치 않고 또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보면 8절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사람의 계명, 하나님의 계명으로 가르쳐야 되는데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룰을 만들어서 하는 것도 그렇지만 우리가 세상에서도 법이 있잖아요. 법대로 해야지 법을 어기면 벌을 받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항상 입에서 나오는 거 조심해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만 하고 살 수는 없지만 내가 부정적인 게 내 입에서 나온다든가 정말 이루지 못할 뭐랄까 하나님께 맹세하는 이런 거 그거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또 앞으로 나올 건데 하나님에 대해서 누가 뭐랄 때 오마이갓 한다든가 하여튼 그렇게 쓰는 말들이 많아요. 그냥 쓰는 거. 하나님을 가볍게 하는 거. 하나님을 함부로 하는 거. 이거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일들인데 사람들이 모르고 많이 써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그걸 굉장히 조심해서 써야 돼요. 또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들. 이게 더럽다는 거예요. 이거 들어가는 거. 좋은 거니까. 맛있는 거니까. 나한테 이런 거니까 입으로 들어가고. 나오는 거를 우리는 나오는 말을 조심해야 되죠. 그래서 이런 말씀이죠. 그 다음에 10번을 확인했는데 인간의 우둔한 마음으로 의기어보다 더욱 열심을 내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중요한 의식을 확인할 수 없는가. 하나님께서 율법하에 세우셨던 의식들도 부당하거든 하물며 인간이 예배의 예배를 세운 의식이야 더욱 부당하지 않겠는가. 중요한 교훈적인 의식들을 그것들이 하나님의 의회에 지정되었다면 선된 예배의 예배가 될 것이다. 그러므로 아무리 이미 신장한 의식이라 해도 하나님의 의회에 지정되지 않았다면 그것들을 잘못된 예배가 되며 그것들이 사용될 때 그런 부패가 부패하기 마련이다. 하나님의 세우신 제도가 아닌 중요한 교훈적인 의식은 하나님의 축복을 전달하지 못할 뿐더러 어떠한 은혜를 받음에 있어서도 의미하며 효과를 얻지 못할 것이다. 인간의 우둔한 마음으로 일깨워보다 더욱 열심을 내게 하는 어떤 목적으로 중요한 의식.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열심으로 의식을 많이 세우는 게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의 제도에 맞는 그런 의식이란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세우는 의식, 이거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교회에서 많이들 해요. 교회에서 뭐랄까 다 지적할 수는 없지만 교회는 그 교회 나름대로 전도하기 위해서 또 새신자들 위해서 뭐랄까 열린 예배 같은 거 이거 굉장히 좀 생각해봐야 될 그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교회는 교회 나름대로 또 그렇게 한다 해요. 그리고 또 어떤 데 보면 제가 이제 그 저희 시대의 교회는 교회에서 다자회를 많이 해요. 교회 여성계와 성범을 위해서 또 성교를 위해서 다자회도 하고 교회에서 이런 것들 많이 하는데 그때 교회에서 하는 거 굉장히 조심해야 되죠. 교회에서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옛날에는 예루살렘 그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렸어야 해요. 그래서 예루살렘의 성전에 가기 위해서 예배 드리러 가기 위해서 몇 날 며칠 와야 되니까 집에서부터 양은 송아지 끌고 오면 오다가 병이 나고 죽을 수도 있고 그래요. 상하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한테 온전한 예물을 드려야 되는데 병이 나고 하니까 성전 곳곳에서 어린 송아지, 비둘기, 제사 드릴 수 있는, 제물로 드릴 수 있는 그런 걸 팔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걱정 없이 오다가 거기서 사가지고 이렇게 제물로 드리고 했는데 지금은 그런 제사가 없지만 옛날에는 내 죄를 대신 짐승에게 부과해서 짐승의 피로 제사를 드렸잖아요. 그랬기 때문에 그 온전한 제물을 드렸어야 했어. 흠 없고 온전한 거. 그래서 거기서 팔고 장사하고 했는데 예수님이 어땠어요? 예수님이 다 그거 엎어서 다 난리를 치고 여기는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다. 내 아버지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장사를 못하게 다 쫓아냈잖아요. 비둘기도 다 날려보내고 다 했듯이 교회에서는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보면 안 하는 교회도 있지만 하는 교회가 많이 있어요. 그것도 좋은 점도 있어요. 좋은 점도 있는데 믿지 않는 성도들, 믿음 없는 성도들은 그런 행위를 통해서도 믿음이 자라는 경우도 있지만 교회에서는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느 집을 뭐 빌려서 하든지 뭐 다른 장소에 사면 괜찮지만 교회에서는 하면 안 된다는 그런 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우리가 많이 성경에 보면 다 있는데 우리가 교회에서 그런 의식을 만들어서 한다는 거죠. 그거는 참 조심해야 될 일이고요. 그 다음에 잠깐만요. 질문인데요. 그러면 그 바자회나 뭐 성경공부 많은 뭐 그런 것들 저희 교회에서도 하거든요. 근데 그게 그런 의식들이 잘못됐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교회에서는 하면 안 된다가? 그러니까 이제 뭐 제가 뭐 그게 잘못됐다고 할, 좀, 저도 옛날에는 그렇게 모르고 했었기 때문에. 그런데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그래서 장사를 못하게 다 뒤집어엎었잖아요. 손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다 하셨잖아요. 원래 제도는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성전을 예물을 바치기 위해서 가지고 오다가 말씀하신 대로 병이 나거나 뭐 그런 게 온전하고 혼 없는 것을 드려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거기서 제물로 드리기 위한 것들은 그 사람들은 상인들이 파는 거잖아요. 상인들이 팔았지만 그때는 제물로 드리는 거니까 성전 앞에서 팔았다고 해서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네. 그게 성전 안에서 했던 것 같아요. 그때 옛날에 성전이 엄청 컸기 때문에 성전 밖에서 뭐 길에서 팔았다면 예수님이 그렇게 화를 안 내셨죠. 근데 성전을 장사하는 그런 걸로 소굴로 만들었다고 그러면서 화를 많이 내셨잖아요. 그거는 그걸 통해서 이득을 취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그러니까 그 성전에서 제사장들이 그걸 다 이득을 취했어요. 아, 제사장들이 네. 그걸 다 했다고요? 제사장들이 다 허락해서 세를 받았죠. 그 사람들 장사를 했지만 장사하는 데서 세를 받아먹은 거죠, 제사장들이. 아. 그래서 우리가 제도를. 부패한, 그러면 결국은 부패한 제사장들. 그러니까요. 그런데 그때는 제사장들이 최고 높기 때문에, 지위가 최고 높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마음대로 다 했던 거죠. 근데 그 지금 이거 성교공금이나 뭐 이런 거 받아야 하는 그런 것들은. 그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걸 통해서 다른 흥미를 하고 하는 건데 그거하고는 조금 맥락이 다른 게 아닌가 싶었어요. 그러니까 제도를 교회에서 그렇게 세운다는 거죠. 어쨌든 저희도 옛날에는 여성교회 뭐 회비 또 선교를 가기 위해서 선교 헌금을 하기 위해서 또 했고 또 아이들을 선교 보내기 위해서 또 했고 근데 그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는 어느 집을 빌려서 거기서 바자회도 하고 거기서 뭐 브라지 세일도 하고 뭐 이런 걸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그게 너무 더 오히려 이상한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요? 어차피 교인들을 상대로 하는 거잖아요, 이게. 근데 교인들만 상대하지 않고 주위 사람들도 상대하는 거, 동네 사람들도. 아니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게 어차피 목적은 똑같은데 그게 네. 교회에서 하는 거나 다른 집을 빌려서 하는 거나 그게 저는 별로 차이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왜냐하면 그게 단순히 그 어떤 그 하는 방법적인 그런 거에만 이제 포커스를 맞추다 보면 그게 교회에서 하는 거나 뭐 집을 빌려서 하는 거나 장소만 다를 뿐이지 목적은 똑같잖아요. 목적은 똑같지만 물론 장소가 다르죠. 그렇지만 우리가 꼭 교회 사람들만 상대로 할 수는 없어요. 이웃의 사람들도 와서 살 수도 있고. 근데 그거는 제가 봤을 때는 극소수인 것 같은데, 그게, 거기서 뭐 성경 목적으로 이렇게 바자회를 한다든가 할 때, 대부분 교인들이 가지, 그게 뭐 주위 사람들이 와서, 물론 뭐, 와서 구경하러 왔다가 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보세요. 교회, 물론 교회 사람들은 물론 이해해요. 근데 외부 사람들은 교회에서 장사하네. 근데 교회에서 꼭 뭐 성경 공부를 하는지 뭘 하는지 밖에 사람들은 몰라요. 우리가 물론 먹어도 되는 음식이 있어요. 제사 음식도 기도하고 먹으라고 했어요. 먹어도 상관없는 거예요. 근데 믿지 않는 사람들,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 저 믿는 사람들이 제사 음식을 먹었네? 뭐 귀신이 먹는 음식인데?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어떤 거 있죠? 무슨 뭐 할 때 믿는 사람들이 저렇게 하지? 그럴 경우에 우리가 성경 말씀에 있어요. 내가 영혼을 나 때문에 영혼이 실망하고 하나님께 가지 못할 때는 연자 맷돌을 메고 물에 빠져 죽는 게 낫다 그랬어요. 영혼을 실족시킬 때. 그래서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데 제사 음식을 먹는 거를 믿음이 연약한 사람은 이해를 못해요. 우리는 알지만 우리는 의도가 그래 우리는 성경 헌금도 하고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쓰려고 해. 그렇지만 주위에 안 믿는 사람들은 교회에서 장사하네? 그 성경에 장사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러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물론 목적은 같고 의도가 같아도 우리는 알아요. 우리끼리는 알지만 모르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의식을 해야 돼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이제 우리는 개인적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학생들은 네. 상관없는 얘기라. 아니 지금 좀 이게 어쨌든 말씀에는 네. 교회에서 장사하면 안 된다는 거죠. 어쨌든 누구한테 이익이 가든 교회에서는 장사를 하지 말라고 예수님이 그러셨습니다. 그게 그 목적이 제사장들을 그 부패한 제사장들을 일종의 네. 처단하기 위한 방법으로 택하신 건지 아니면은 네. 그게 지금 제사장을 처단할 방법은 이 사람들이 장사를 안 해야 제사장을 할 수 있지. 그렇다고 제사장은 아무도 건드릴 수가 없어요. 그 당시에는 굉장한 지위가 있는 분들이다. 근데 그분들이 착취를 못하게 하려면 장사를 안 하는 수밖에 없어. 그리고 네, 그러니까요. 그게 또 돌아왔는데요. 네. 그러니까 그게 부패한 제사장들을 견제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그렇게 하신 건데 지금 선교 목적으로 하는 그런 과정이나 그런 것들은 진짜 조금 네, 그런 이제 좀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개인적인 네. 어쨌든 성전에서는 기도하는 집이지 장사하는 집이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 이제 그런 좀 다른 문제는 이제요. 나중에 개인적으로 한번 말씀하죠. 네. 주 선생님 보시면 잘 되죠? 교회는 모든 것을 적당하게 하고 제사대로 하라. 나는 영양에 불러진 것과 같이 온당함과 질서를 위하여 이것을 정확합니다. 교회는 이 영양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온당함과 질서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이해해 볼 필요가 있다. 즉 교회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을 시행함에 있어서 이를테면 시간과 장소와 그와 같은 것을 편리하게 하는 있어서 온당하게 차서대로 진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예배 자체를 실제적으로 정해놓았으며 이것이 없었다면 예배를 진행할 수도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교회에서 그것들이 중요한 교육적 의식이라고 증명되더라도 그것들을 새로운 예배의 요소로 정하거나 소개할 자유가 부여되어 있지 않았다. 또한 그런 것들은 성경에 아무런 보증도 없이 우상숭배하는 로마 교회가 사용하는 것으로서 하나님의 예배를 온당한 것이라 불리우기도 합니다. 네. 성경에 아무런 보증도 없이 우상숭배라는 그 로마 교회가 그런 사용했던 그런 예배 그런 거를 온당한 예배라고 불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질서가 없으면 뭐가 되겠어요?
난리 나겠죠. 나라에 법이 없으면 또 살아갈 수가 없어요. 법이 없으면 모두가 다 뭐 엉망진창이죠. 얽히고 설키고 뭐 다 범죄에도 소용없고. 그런데 이런 질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또 교회에서도 또 이런 질서가 필요하고 모든 것을 적당하게 하고 질서대로 하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질서를 잘 알아서 성경대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데 교회도 많은 의식이 많이 생겨요. 많이 생기고 많아요. 왜냐하면 교회는 교인들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그런 의식들을 많이 세우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질서대로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자, 12번 박 선생님.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있어서도 로마 교회의 성품대로 이식은 어떤 것인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있어서도 로마 교회의 성품대로 이신자들은 다른 것 같다. 바로 실제로 그리스도의 몸이 된다고 주장합니다. 성신으로 성품대로 이성품대 십자가로 그 그리스도께 예배 드리는 성품대 하나님의 햇살과 조상 앞에 불어 드리는 성품대 재단에서 동쪽을 향해 재단을 성품대 천자와 성자 특히 동정녀 마리아 로마 교회는 마리아를 신성시한 나머지 예수님을 낳고 난 후도 천으로 계속 남아있었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동정녀 마리아라는 것을 공부합니다. 그러나 이들의 주장은 성경 여러 군데서 입증받지 못합니다. 동정녀 마리아의 기도를 인상하셨는데 피 없는 성체 희생의 다음은 사순절에 금식하고 식을 도마다 미신적 행위, 성체크, 기름 그리고 침을 바르는 행위, 미신적인 축제일들, 미신적인 사제 중대기, 세례시 십자가로 노래 부르기, 종은 세례, 연주로 기도드리기, 그리고 거기에 여러 가지 미신적인 관습이 많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성경에서 조금도 논하고 있죠. 옛날 로마 교회에서는 이런 거를 했다는 거죠. 지금은 뭐 천주교에서 이렇게 하는 거를 보긴 하는데 거기에 다니지 않기 때문에 다는 몰라요. 그런데 여기 이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죠. 빵이 진짜 그리스도 몸이라고 그러면서 성찬식 할 때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근데 빵이 그렇게 된다는 게 아니라 상징이죠. 기념하는 거죠. 예수님의 몸을 기념하는 거고 또 성례식 이렇게 무릎 꿇고 이렇게 뭐 하는 거는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지 성찬식 예식하는데 이렇게 무릎 꿇을 필요는 없다는 거죠. 또 십자가로 또 드리는 우상 숭배, 또 무슨 형상, 조상 앞에 무릎 꿇는 거, 물론 조상한테 예식을 드리는 거는 좋죠. 조상이니까. 근데 그분이 지금 살아계신 것도 아니고 그런데 그런 정말 무릎 꿇는 제사 이런 거를 말씀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형상, 우상 숭배, 제단에서 뭐 동쪽을 향해 절하는 그런 우상 숭배. 글쎄 동쪽을 향해서 하는 거는 옛날에 다니엘서에 보면 항상 그 동쪽을 향해 창문을 열고 기도하고 했어요. 그래서 그 동쪽을 생각하니까 그때 에덴 동산이 그 동쪽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사람들 항상 그 동쪽을 향해 에덴 동산을 사모하며 에덴 동산에서 사람 우리가 타락해 나왔기 때문에 그쪽을 향하여 항상 그쪽을 향하여 늘 가기를 원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게 아 그래서 동쪽을 향하여 기도하고 했었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동쪽이라는 이 사람들도 그래서 그거를 동쪽을 향하여 뭐 했다는 거. 그리고 또 뭐 궁금한 거. 그래서 동정녀 마리아도 그런 거예요. 거기서는 뭐 동정녀 마리아가 예수님 낳고 나서 계속 자녀를 낳았어요. 근데도 그때 낳고 계속 처녀라는 게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되는데 그렇게 주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가 있죠? 사순절에 금식하고 육식을 도하는 것이네요. 그러니까 옛날 그 시대에
금식을 육식을 금하고 금식하는 그런 제도가 또 있었어요. 의식이. 그 지금 기독교에서는 금식 사람을 금식 뭐 기도가 그런 것들을 하잖아요. 네, 하긴 하죠. 그러니까 교회에서 만드는 의식들, 제도들 그런 것들이 있죠. 그러니까 일단 다 나쁘다고는 할 수 없는데 너무 이렇게 이거를 의식하면서 이렇게 하는 게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순절에 금식하고 뭐 육식을 금하는 금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주장하는 사는 거. 왜냐하면 저희는 자유의지를 갖고 있는데 이걸 굉장히 강조하고 이렇게 안 하면 안 된다고 하고 있는 거 있죠. 교회에서 가끔 그런 거 있어요. 그게 그 미신적이라는 거죠. 이런 행위가. 그리고 보면은 뭐 성체에 크림 바르는 거, 무슨 뭐 또 기름을 바르고 뭐 여기다가 뭐 기름 바르고 기도해 주는 또 어떤 미국교회에서 제가 봤는데 기름을 바르면서 이마에다가 이렇게 기름을 발라가지고 이마에다 놓고 기도하고 뭐 해본 거 봤어요. 어떤 뉴욕에 한번 갔다가 뭐 그런 또 의식을 하셨어요. 저희가 천주교에서 나오는 그런 거. 근데 천주교가 아닌 미국 교회에서도 그런 게 있어요. 기름병을 조금만 거를 강대상 그 근처에다 놓고 기도 받으러 오는 사람들한테 찍어서 한 번씩 찍어서 이렇게 해주고 뭐 그런 것도 있고. 그게 어떤 데서 유래된 건가요?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미신적인 사제의 중백이는 어떤 의미예요? 중백이는 그 옷을 얘기하잖아요. 백이 네. 그 하얀 옷 얘기인데 그때 그 사제들이 입었던 그런 그 하얀 의식인가 봐요. 이거는 이제 거의 천주교 쪽에 사던 거라 이런 모든가 다 이제 미신적인 우상 숭배라는 건데 저희는 거기 이제 그 속에 살지 않기 때문에 잘 모르기는 하지만 그런 제가 지금 궁금했던 거는 이게 그 성찬식 같은 거 하잖아요. 그런 때 저희 교회 목사님들 그 평소 때는 그냥 설교하시고 할 때 나누고 설교를 하시는데 그런 날들은 가운 같은 하이파운 같은 거 이렇게 뭐 저기도 하고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의 의식으로 정해놓는 거는 그렇게들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때는 하여튼 그거 안 하면 안 된다고 이렇게 뭐 그렇게 주장하고 미신적으로 그렇게 했던 거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때 그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랑 이거랑 조금 다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세례시에 십자가로 노래 부르기. 또 종을 흔들면서 노래 세례 주는 거 있죠. 거의 천주교에서 하는 행위들 같아요. 염주로 또 기도, 염주를 계속 하면서 기도하고 이런 모든 게 미신적인 관습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성경에는 그렇게 하라는 게 하나도 없다는 거죠. 성경에 없는 것을 교회의 의식으로, 제도로 만들어서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게 다 우상 숭배에 미신이 있다는 거죠. 자, 뒤에 우리 140페이지 해야 지금. 이거 바가지 선생님이에요? 네. 모자라서 지금 모르겠어요. 뭔지. 지금 140페이지 밑에서 어쨌든 안에 13번 한번 읽어주실래요? 늦게 오셨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할 때 제일 계명을 거스르고 죄를 짓게 되는 것인가? 우리가 제일 계명을 거스르고 죄를 짓게 되는 것은 비단 우상 숭배와 미신적인 행위뿐이 아니다. 그것은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세우신 제도에 따라 순전 예배를 드리며 열심히 내지 않거나 우리의 현 위치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나와 있는 모양에 따라 예배를 개혁시키려고 애쓰지 않는 것도 마찬가지다. 그것은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배 수단으로 세우신 규례 중 어떤 것을 남용하거나 경시하거나 특별히 격려하거나 할 때 반대할 때 그와 마찬가지가 되는 것이다. 주의자 사과한 말씀이 나올 손길이 우리끼리 폐하는
것이고 파리스 진저 외식하는 서기 관비가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을 얻게 하며 저희가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우네 무엇이 끝까지 저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다음 안식일에는 온성이 거하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다음으로 바람까지 변박하고 분방하거네 바람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가로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버리고 영생 얻으려 합당치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 행하니라. 이 당시에는 이방인을 굉장히 이방인으로 했던 시대라 이제 이방인으로 복음이 가는 거를 이제 그 시대예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할 때 제2 계명을 벗으면 죄를 짓게 되는가? 자, 우리가 죄를 짓게 되는 거 여러 가지 있네요. 자, 정말 순수하게 예배드리지 않는 거. 그 계명을 거스리는 죄. 뭐가 있죠? 하나님의 말씀에 나와 있는 모양에 따라 예배를 개혁시키려고 애쓰지 않은 것도 이런 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원하시는 대로 하지 않고 또 잘못되어 있는데 그거를 개혁하려고 애쓰지 않는 것도 그렇고 또 하나님께서 예배 수단으로 세우신 규례 중 어떤 것을 남용하거나 경시하거나 특별히 경멸하거나 반대할 때 또 이런 것도 이런 죄를 짓는 거예요. 반대로 그와 마찬가지로 결과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보면 주의 전을 사모함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그래서 여기서 그 말씀이 나와요. 성전에서 장사하는 것.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17절을 누가 한번 빨리 찾으신 분 읽어주세요. 요한복음 2장 13절. 13절. 성전을 깨끗하게 마시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귀를 파는 사람들과 동박 보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동박 보는 사람들의 돈을 써주시며 상을 얻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가져가라.